예쁘다. 입어볼래? 요새는 한복이 정말 다양하고 예쁘게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입을 거 있어요? 시현이 입을 거 있어요. 여자친구 입을 것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그래요. 나 이만큼. 이만큼 할 수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자. 보세요. 이거 입어볼래? 이거 입어볼래? 가운일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볼까요? 네. 옳지. 아니 전주에 있으면서 여기를 이렇게 내가 오게 될지도 몰랐네.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여기가 객사라고 최고 번화가야. 아. 옷가게 많고 그런 명동 같은 데구나. 형이 잘 가는 옷가게도 있는 거예요? 맨날 저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애들 엄마가 그냥 사주는 거 입고. 설아수환 아빠 어떤 옷 입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옷 입었으면 좋겠어? 생각한 거 있어요? 맨날 삼촌이 골라주는 옷 입을 거야 오늘. 어? 여기 가볼까요 형? 어 가보자. 얘들아 우리 여기 가보자. 여기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이야 이쪽으로 차를 타고 지나다녔어도 그대로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뭔가 되게 많은데요, 형? 설아수아도 골라봐. 아빠 뭐 입으면 좋지? 큰 옷들이 많네. 설아수아는 아빠 어떤 옷 입었으면 좋겠어요? 오! 이거 아빠 입어볼까? 형, 이거 예쁜데? 와, 이런 걸... 이거 예쁜데? 그리고 또 뭐 입어볼까, 아빠? 바지, 바지 골라주세요, 바지. 바지 어디 있지? 바지. 바지? 오! 얘들아, 얘들아. 형 근데 색깔 맞췄어. 수영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형 색깔 맞췄어요. 깔맞춤, 깔맞춤은 다 알지.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 아빠? 응. 형 한번 입어봐. 아니야, 너가 안 입는 거라고, 너가 안 사는 거라고. 난 아, 예쁠 거라고, 많이 흐르지 말고. 아, 아, 형 예쁠 거 같아, 근데 진짜. 아, 막. 요즘 약간 이런 원색 유행 아니에요? 약간 수영복이 수영복 같은데? 이거 반바지죠? 근데 어디서 입어봐요? 어디서 입어볼까요? 아빠 입고 나올게. 우와. 네? 근데 이거. 형! 바지가 이게. 아니, 봐봐. 바지 봐봐. 우와. 이거 쫄쫄이 아니잖아, 지금. 형만 낼 수 있는 느낌이야. 과하죠? 아, 그래도 비율이 좋으니까. 잘 어울려! 피지컬이 진짜. 저게 저렇게 쫄맞은가, 원래? 형만 낼 수 있는 느낌이야. 아빠 어때? 아닌데. 헐렁하게 입는 거죠? 형 거울 한번 봐. 색깔만 봐. 나봐, 나봐. 애들아, 어때, 아빠? 아, 이거는 어떻게 다닌다. 이거 어떻게 입고 다녀, 이건. 그럼 네가 한번 입어봐라, 이거. 이거를 한번 입고 나와봐. 원래 이런 옷인지 한번. 알겠어요. 제가 한번 입고 나와볼게요. 오. 저는 형이 더 잘 어울려요. 아니, 또 다른 옷을 입고 나왔네. 큰 옷 입술 입고 나왔잖아, 지금. 저는 형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형 되게 섹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형, 이거 제일 큰 사이즈가 뭐예요? 얘는 지금 원 사이즈로 나와가지고. 에이, 체기야, 그거는 오바다, 진짜. 아니, 이거 아, 형, 내 빵만이야. 요즘에 형 유행이에요. 그 유행을 누가 만드는 건데, 도대체? 유행이요? 어. 야, 난 이거 한번 이런 거는 남자 많이 입죠? 네, 근데 젊은 친구들은 맥반바지 많이 입어요.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이렇게 원색으로 어때요, 설아수아? 그치, 기대되죠? 아. 형 와, 세규에게 멜빵이 안 돼. 아, 형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형, 너무 잘 어울린다. 비명을 질렀어요. 야, 이 멜빵이 안 올라가는데? 아, 형,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형, 진짜 최고. 형. 여기 큰일 날래네. 이게 멋있는 거 같아. 옛날에 그거 알아요? 원리를 찾아라. 그거 알아요? 아, 알죠, 알죠. 내가 잘못된 거야? 아니, 너가 잘못된 거야? 와, 이상해. 이 아저씨, 못쓰는 아저씨야. 이 아저씨. 되게 나쁜 아저씨네. 아니야. 어? 근데 맞아. 형, 진짜 잘 어울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형, 홈 경기 할 때. 일구일구 가라고? 핸들 만날 때 어때요?
큰일 날래네 진짜. 어우. 멋있는데 그죠? 설아수가 어때요? 아빠? 기상. 형 일로 와봐요. 이거 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 패션 아니냐? 형 요즘에 90년대가 유행이야. 또 그게 또 유행이야? 그죠? 말도 90년대가 안 하고, 유행해요.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유행이야 또 90년대가. 형 그냥 완전 딱이네요 형. 야, 모자는 이렇게 그냥 모자를 쓰는 게 아니고 얹히는 거잖아. 그죠? 느낌 있죠? 어. 이렇게 하는 건가? 그냥 귀 뚫었어? 귀 안 뚫어도 네. 이거 귀 안 뚫어도 할 수 있대요. 형 어때요? 한 번도 이런 걸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죠? 어. 형 왜요? 봐봐요. 형 너도 이제 곧 마흔이잖아. 어때요 아빠? 귀걸이 했는데? 아빠 나야나 삼촌 같다. 나야나 삼촌 같다고? 이거 해봐. 어 이거는 맞겠다. 아, 근데 확실히 안경을 끼니까 이거 안경 끼니까 덜 창피하네. 안 보이니까? 어. 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형 진짜 잘 어울린다. 형 이거 샀으면 좋겠어요. 장난 그만하고. 장난 그만하고. 형 나 이거 샀으면 야, 좋겠어. 장난 그만하고 진짜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좀 골라줘. 나 지금 몰래 카메라 같은 그런 건 것 같아 지금. 아니 멋있어요. 아니 티셔츠는 아까 전에 이게 딱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바지는 그럼 바지를 형 이거 과했다. 형 이거 어떠세요? 무난하게? 추리닝이네. 너 이런 거 좋아하지 추리닝. 오케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형한테. 알았어. 한번 입어보지. 야, 이거 치마 아니야? 어? 치마 아니야? 아, 백이. 비슷하네, 지금. 어, 백이. 아니, 이렇게 입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바지를. 아니, 이게 뭔가 이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입으면. 아, 형 키가 크니까 그렇게 올려 입어도 상관은 없네. 전혀 키가 안 나. 이렇게 밑에가 있는데 이거 안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아니, 형 넣어도 돼요. 그냥 자기 원하는 데 느낌 나는 대로, 형. 패션은 자신감이라 그랬어. 맞아요, 형. 가죠, 형. 이거는 형. 안녕하세요. 어? 놀이동산. 놀이동산? 놀이동산이 있어? 놀이동산은 집에 놀이동산 많잖아. 아... 집에 놀이동산 있어? 아니 이게 놀이동산이지. 자유도 이런 거. 나는 해줄 수 없는 거. 거의. 빨리 가요. 어떻게 형 가야겠다. 애들 데리고. 아빠는 운동 시간 때문에 갔다 와야 되는데. 가야 돼요 지금? 그러면은 삼촌이랑 갈까요? 삼촌이랑 갈까요? 삼촌이랑 가서 재밌게 놀까요?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라서 힘이 엄청 들 건데. 볼 수 있어요. 애들이랑 놀면 되죠. 거기서 그냥 애들 노는 것만 지켜보면 되잖아요. 하는 거다? 여기 앉혀.